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NAP를 반대하던 시민단체들과 교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NAP 통과를 우려하는 측의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밥으로 나눔과 섬김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다일 공동체가 평화통일운동 제4회 바피스메이커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북 지원 사역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 모두 난민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종교억압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정교회들은 자신들이 아무 이유 없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NAP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단체들과 한국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AP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NAP를 반대해오던 단체와 교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NAP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NAP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 정책이라며 NAP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집회와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도 이번 NAP 통과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에는 성평등 개념에 따른 성도덕적 타락, 대체복무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우려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돼 NAP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4개 연합기관은 NAP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개 연합기관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NAP로 성평등 개념이 양성평등 개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NAP 통과는 정부가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NAP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밥상 공동체 정신으로 치유하면서 회복을 모색하는 순수 민간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밥 피스메이커인데요. 작년까지는 분단과 아픔을 상징하는 DMZ에서 개최했지만 올해는 북녘당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열렸는데요. 이 소식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밥이 평화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밥부터 나누세! 밥이 답이다! 밥이 답이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상 나눔을 시작으로 급식,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다일 공동체가 평화통일운동 제4회 밥피스메이커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했습니다. 밥피스메이커는 밥상 공동체 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기원하는 순수 민관운동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제4회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평화통일운동 밥피스메이커 행사가 지금부터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이날 행사는 봉은초등학교 학생들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의 기념사,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최일도 이사장은 밥피스메이커는 민족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밥상 공동체 정신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운동이라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70년 동안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우리 남한의 아들, 북한의 아들들이 한 상에 눌러앉아 총 내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어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바비 평화다 뮤지컬과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4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남북한 어머니들이 앞치마를 함께 입고 나와 남북한 병사들을 위해 민간단체에서부터 밥을 나누고 퍼주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만남과 소박한 나눔부터 시작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다일 공동체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향후 쌀보내기 운동 등 밥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나눔과 섬김 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난민 수용과 반대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난민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진짜 난민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과 신속성이 겸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난민 수용 찬성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인지한 건 난민법 개정입니다. 먼저는 난민법의 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는 최대 5단계. 법무부 1차 심사를 거쳐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의 이의 심사, 행정소송을 할 경우 3단계가 추가됩니다. 동일한 사건의 재신청도 가능해 심사 절차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각국의 적격성 심사 제도를 참조해 반복적 난민 신청과 심사 절차 회부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난민 신청 적격성을 판별하기 위한 예비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과 입국 경로를 비롯한 생체 정보를 채취 후 난민 신청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즉시 추방되거나 2년간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회부 적격 심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연방이민부와 국경서비스청은 난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난민 신청을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과거 난민 신청 거부 이력과 입국 경로, 신원 조회를 엄격하게 거쳐 불회부 대상을 가려냅니다.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의 단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호주의 경우 난민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뉴질랜드는 140일, 영국은 30일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는 준비 제도를 마련해 난민 신청 후 3일 차에 면담, 8일 내로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난민 신청 5일 차에 난민 신청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신속한 절차로 인한 공정성 문제 보충을 위해 NGO와 협력해 심사를 준비하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UN 난민기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들만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후로도 증거 분석과 인터뷰, 서류 작성과 보안 검색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 난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짜 난민을 가리는 촘촘하면서도 신속한 시스템. 한국 또한 향후 난민법 개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I would think the main changes that would need to be would be to investigate them more thoroughly to make sure that we're not letting terrorists and other unsavory people come in. So you're not just letting anybody into Korea, but you're letting in people who can become good citizens of Korea that they'll be able to intermingle with Koreans with no problems.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명성교회의 후임 선정을 놓고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총회 재판국은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6명이 사직하는 등 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15명 중 8명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위법하지 않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7명의 재판국원 가운데 한재현 목사와 임채일 목사 등 6명이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재판국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도 실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와 노프뜻석교회 김동호 목사 등을 비롯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 등은 논평을 발표하는 등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개인과 단체들은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부와 권력에 무너졌다며 불의 앞에 무기력한 재판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 통합재판국 판결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법을 통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총회 재판국은 재판 후에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교단의 법문에 의한 잣대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처리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법리적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진행된 공정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결과에 승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로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입장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중국 상해에서 제63회기 전국교사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CTS와 함께 전국에 있는 375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부 서기 황재열 목사는 위기의 시대에 오직 주일학교가 희망이 된다면서 이번 수양회에 참석한 교사 모두가 비전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수양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가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로 마지막 때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또 중국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영성이 깊어지는 수양회에 대해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수양회는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 등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48개 가정교회가 종교통제 강화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들은 성명을 통해 베이징을 비롯해 쓰촨과 광둥 등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종교 억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인들은 신앙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선교사 추방과 가정교회 탄압 등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2018 어린이 예능대회를 가양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감독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며 이 대회를 통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해서 믿음 안에 잘 자라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성경 암송과 영어 성경 동화 구연, 글짓기 등 총 9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제79차 전국여름연찬회가 지난 6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스승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처럼 칭찬과 격려로 제자들을 양육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기독교사들은 올바른 인권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특강, 심령 부흥회 등을 통해 교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립 40주년의 한국교육자선교회에서는 이번 여름 연찬회의 주제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고난은 영성훈련의 필수 과정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갈 길을 책임지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육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는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라는 목표 아래 학원 복음화를 통한 참교육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 목회자 100가정을 초청해 세계적인 워십밴드 플래닛 쉐이커스의 첫 내한 집회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교회 찬양사역부 총괄 이원준 목사는 참석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집회가 자녀들에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작은 선물이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8 플래닛 쉐이커스 라이브인 서울은 오는 17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향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변하는 원리를 강조한 책, 그리고 팀 켈러의 신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수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살기 위해 교회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 저자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언합니다. 저자는 교회가 살기 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아픈 현실이지만 이런 때에 오히려 힘써 교회를 지키고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치며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변화되는 소중한 원리를 담은 책,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입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자녀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계를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며 고난을 통해 저자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 후 아들이 전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단지 머리에서 나온 이론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터득한 것을 오롯이 기록한 이 책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공감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불같은 고난 속에 감춰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자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처음 받은 복음을 버리고 영적 궤도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복음 변증,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입니다. 팀 켈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를 다시 복음을 대면하도록 이끌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폭발해 온전히 복음의 중심을 두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라며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라고 강조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 여름은 정말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여름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덥고요. 한국교회도 이 역대급 폭염을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뭐 서울의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울을 뭐 서프리카다 이렇게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요. 예. 사실 30도만 넘어도 폭염이다 해서 굉장히 지치는데 10도가 더 높으니까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온이 결국 지구촌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상 기온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재난과 재해가 발생해서 한국교회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죠.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볼 수 있는 홍수 사태가 라오스에서 일어났는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7월 23일이죠. 라오스 남동부에 있는 아타프주에서 수력발전소 댐이 붕괴하면서 수백 명이 실종도 사망하고 그리고 이재민도 수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공사 진행 중인 댐이어서 인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태풍 손진의 영향으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천재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는 8개 마을이 홍수 피해를 입어서 엄청난 지금 그 재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34%가 어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한국교회가 발빠르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계 단체 중에서는 한기총이 지난 1일에 라오스 홍수 피해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예. 이날 출정한 9.11 수색구조단은 전 세계 재난지역에 자비량으로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 재난에 빠져있는 현지인을 돕는 업무와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과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왔다고 하는데 예. 한기총과 MOU를 맺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라오스 피해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원하면서요. 수색구조단이 무사히 지원활동을 마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NGO 단체들도 라오스 지원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굿네이버스가 사고 직후인 7월 29일하고 30일에 가장 먼저 긴급 구호품을 전달을 했는데요. 예. 여성용품과 속옷, 그리고 위생키트, 치약, 칫솔, 생필품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또 롯데그룹이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라오스 이재민들을 도와달라고 기부금 10만 달러를 전달을 했는데요. 예. 이 기부금은 재건복구 지원과 함께 피해 아동들의 교육활동, 또 교육시설 복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월드비전도 이재민 1,500가구를 위해서 위생키트를 라오스 정부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예. 앞으로 식수위생 사업과 중장기 숙소복구 사업에 전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코리아는 현지 자원봉사하고 함께요. 한 주간 동안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는데요. 피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200여 수재민 가족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뭐 구호품에는 쌀이나 반찬이나 통조림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비상식량과 함께 담요와 모기장과 같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좀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 롬복섬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죠.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은 발리섬 또 거기 같이 있는데요. 지난 6일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다행히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지만 현지인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월드비전이 이재민을 위해서 긴급구호자금 10만 달러를 먼저 지원을 했는데 한국 월드비전을 시작으로 영국과 호주 월드비전에서도 총 100만 달러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드비전은 현지에 직원을 급파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요. 예. 한국교회 봉사단도 실사를 위해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12일쯤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언급해드린 뭐 폭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뭐 지진은 약간 예외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상기온 같은 이런 것들이 환경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좀 보존하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과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한 번 비가 내렸다 하면 거의 뭐 시간당 100mm, 300mm 예. 이렇게 내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희가 이제는 기온을 좌우할 수 없는, 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여름이 되면 대부분의 교단 총회에서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에어컨은 몇 도에 맞추고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런 캠페인들을 하는데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절감 대책도 내놓지 못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이 뿌린 씨앗이 재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방만하고 너무 편리하게만 살아왔다. 이런 우려 속에서 환경신학에 대한 고민, 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특히 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품 사용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쓰는 비닐봉투 우리가 이제 막 쓰는데 예. 몇 장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다 합치면 양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네, 비닐봉투는 1인당 한 420개 정도는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플라스틱 사용량은 1인당 64kg이라고 하는데요. 와. 64kg이면 성인 한 사람 정도의 예.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훨씬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오히려 50.4kg, 중국은 26.7kg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양의 일회용품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중국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네. 예,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2배 넘는군요. 예. 지금 1인당 64kg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 플라스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게가 64kg인 거잖아요. 네. 부피로 또 환산하면 그 늘리고 하다 보면 네.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행동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노력이 사회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실천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무실에서는 종이컵을 쓰지 말고 또 일회용품 일회용 빨대는 좀 사용하지 말자. 커피는 커피숍에서도 텀블러에 담아 먹자. 매장 이제, 안에서는 이제 일회용 기계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노력부터 작은 노력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주일 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날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9월 총회를 앞두고 재밌는 좀 눈길을 끄는 제안 또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요. 예장 합동 순천노회가 9월 열리는 예장 합동 103회 정기총회에 환경 총회로 좀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일회용 컵이나 페트병 대신에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총회 때 가면 일회용 물 이렇게 많이 보급하거든요. 그래서 총회 회의 장소에는 음수대를 설치를 해서 물을 그냥 떠먹을 수 있게 하고 총대들한테 보통 기념품으로 가방을 주는데 이거 말고 텀블러를 줘서 사용하게 하자. 그리고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서 목사들이 총대들이 직접 거기서 쓰레기를 나눠서 버리게 하자. 이런 제안과 함께 전국노회 환경부에 전국노회 환경부를 좀 의무적으로 둬서 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 총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먼저 대비하고 환경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계승에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